미규리? 완전 그냥 반파탈 그냥 뭐 디자인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보통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들 다니고 있는 티나예요. 만삭 반칩니다. 저는 한국에 온 지는 약 1년 반 정도 됐어요. 한국인들한테 되게 감동받았고 너무 좋았어요. 한국인들이 되게 착한 마음이 있는 거, 배려심이 많은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예, 들어봤어요. 인정하실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러시아의 뭐 예쁨의 기준이랑 뭐 한국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 아시아인들은 보다 훨씬 더 빨리 늙는 거죠. 그냥 뭐 서양 사람들이 뭐 아시아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되게 바뀌잖아요. 빨리. 저는 되게 그 아이스케이팅 좋아하거든요. 저 아이스케이팅 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스케이팅 하는 사람 중에서는 매드페지워라는 친구가 있고 그 소녀가 완전 뭐 예쁘고 매력적인다고 생각해요. 오늘은 러시아의 미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귀엽죠? 되게 뭐 근데 기준이 다른다고 말했죠.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얼굴보다 그 베이비 페이스 좋아하는 한국에서 보다 뭔가 센 느낌이 더 좋아하고 좀 더 소녀보다 뭐 여자다운 그림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강인한 느낌이 여자? 예, 강인한 느낌. 네. 우리나라에서는 좀 텐 있고 그리고 뭐 좀 세고 뭔가 그냥 큰 거 말고 센 눈빛이 있는 거 그리고 뭐 미규리 있어야 예쁘다 예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그런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귀엽잖아요.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. 유이나 되게 좋아하고 기생 중에 나오는 처여정이도 엄청 예쁘고 한이 너무 좋아요. 한이 엑사이지드 마마무즈는 레드벨벳이 실기다 너무 좋아요. 전 골크라시 했어요. 여러분들은 안젤리나 다니엘로 아세요? 들어봤었죠. 저번에 있었던 친구랑 비슷하잖아요. 귀엽고 매력적이고 근데 막 완전 그냥 반파탈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뭐 화장 예쁘게 하면 뭔가 깔끔하게 입으면 비슷하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것은 그렇게 뭐 매력적이다, 예쁘다, 뭐 가장 좋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있으면 뭐 좋지, 그냥 없으면 돼. 근데 그냥 여기서는 예뻐야 돼, 귀여워야 돼, 완전 애교 많아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인기 많을 수 있어요. 이건 엄청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좀 더 멋있는 의상 입어도 되게 화장 귀엽게 하고 볼도 뭐 블러쉬 발라주고 뭐 귀여운 것 같고 근데 러시아 여자들은 화장 완전히 다르게 해요. 좀 더 여긴 컨트롤도 하고 좀 더 세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세 번째는 러시아 경찰들이라는 사진으로 되게 유명한데 봤죠?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천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뭐 되게 학생들이 물론 그렇게 생길 거죠. 그럴 것 같아. 그냥 뭐 귀엽고 예쁘고 생각하지만 완전 와우 아름답다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외모랑 비결이 다 있어야 뭔가 완전히 엄청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자 군인들은 종종 만나지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. 우리 학교에서는 그 유니폼 아저씨? 아마도? 그런 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예,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의상은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뭔가 여자들 예쁜 여자들 많은 거 사실이지만 근데 옷 때문에 그렇게 막 예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옷이 좀 이상하고 색깔이 별로지만 그냥 뭐
얼굴 보면 예쁘지만 다른 거는 그냥 뭐 디자인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보통이에요. 근데 한국에서는 유니폼 되게 좋고 되게 뭔가 뭐 잘 맞고 색깔도 엄청 예쁘고 그래서 더 화려하게 보이고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러시아 모델이신 발렌티나스도 러시아에서 굉장히 예쁜 외모인가요? 아니 뭐 예쁘다고 많이 뭐 칭찬 들었는데 그렇게 뭐 예쁜가? 제가 잘 모르겠어요. 한국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. 뭐 원래 그냥 칭찬을 더 많이 해주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더 많이 들어먹인 것 같아요. 제가 듣기로는 한국 모델은 완전 예쁘고 완전 뭐 말라고 되게 이미지 좋은데 그렇게 포즈는 생각이 잘 안 왔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씩 사진사들이 되게 섭섭한 것보다 아쉬워요. 얼마나 예쁜데 예쁜 사진 찍고 싶은데 근데 포즈는 항상 사진사랑 같이 말해주니까 좀 그렇게 뭐 편하지 않아요. 근데 러시아 모델이든 외국 모델이랑 일해봤으면 모델도 직접 뭐 이런 포즈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건 러시아 스튜어디스 그런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. 스튜어디스 일하려고 하면 뭐 그런 외모에 있어야 뭐 언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스튜어디스 되고 싶은 친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스튜어디스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. 뭔가 외모 좋아야 뭐 언어 실력이 있는 한 스튜어디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키도 엄청 차거나 엄청 크거나 안 돼요. 이상하죠? 아니, 뭔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지만 답답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종사를 축하하려고 화이팅하려고 할 수 있도록 그냥 비행기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와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치죠. 많은 곳 가기도 하고 뭐 스타벅스 가거나 뭐 체크판 같은 거 가면 이런 분들도 볼 수 있죠. 오늘은 러시아 미녀들을 알아봤는데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좋아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